기차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국영무역 사업 개요하고 수입관리, 그 다음에 국영무역에서 보관 품질 관리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수치 취급, 특정기 사용 방법, 농안기금 지출, 개정 과목 해소를 잠깐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 국영무역이 있고 입찰을 통해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민간한테 입찰로서 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에게 일정 부분을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가져와서 자기들 회원들에게 나눠서 쓸 수 있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체계도를 간단하게 보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그 주요 품목을 21개 품목에 대해서 정해놓았어요. 그 품목들에 대해서는 국영무역, 수익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최저가 입찰로서 국제 입찰을 한 이런 물량들을 AT 비축기지나 비축기가 부족할 때는 민간 창고에 넣었다가 공매로 전자입찰해서 공매로 판매를 하고, 또 법인 도매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을 상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직배는 두부공장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콩나물공장 하시는 분, 기름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직접 공매가의 평균 가격으로 배정을 해줘요. 일정량을. 그게 이제 직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방출을 해서 수급 조절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꾀하고 있는 거죠. 국영무역이라고 하면 국내 소비자 이익 보호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요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영무역인 거죠. 선진국은 국영무역이 거의 없어요. 개발도상국 최상위 부분에 있다고 보면 되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되면 국영무역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민간한테 일정 부분 이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될 겁니다. 우리가 국영무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각종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축사업의 개요를 한번 보시죠. 비축사업은 딱 크게 두 가지로 수매비축하고 수입비축이 있어요. 국내가 과잉 생산이 되면 수매를 할 것이고, 국내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고, 수매비축은 11개 품목이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수입비축은 9개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추가된 게 있죠. 감자하고 밀, 나머지 것들은 농안기금에서 나가는 거지만 메밀은 AT 자치사업으로서 공사사업비로 나간다. 그걸로 정산하고 수입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축기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죠. 지금 현재 14개 비축기지가 있어요. 청원, 장성, 안심, 부산은 광역화 기지를 4개를 만들어서 이제 부산까지 완공이 다 됐어요. 정상적으로 보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덕, 천주, 전주, 광주, 확장, 노포 요 6개 창고는 농식품부에서 이제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완전히 재산권이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럼 내년부터는 수매가 줄어든다든가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는 창고가 공실로 남았을 때 아마 적자가 누적이 되지 않을까. 수매 계획부터 수입 계획부터 시작해서 쭉 1년의 마지막 결제 과정까지 사고품의 처리까지 그 과정의 중간에 보관관리 업무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선적지 품위 하기는 업무인데 그 업무를 우리 보관관리에서 하고 있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변동이 잦아서 이 처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비축 업무 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통관 업무 세 가지가 있어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고 있는 식물검역, 벌레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 가지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식품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잔류 방사성이 남아있냐, 아니면 잔류 농약이 남아있는지, 또 금지된 농약을 사용했는지 이걸 식약처에서 이걸 검사를 하는 건데 도착지 항구에서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모든 게 우리는 수입이나 수매가 품이 규격에 맞아야 되는 건데 그게 맞냐 안 맞냐는 농관원에서 검사를 해주고, 우리는 수입품은 선적지에서 사전에 지도 차원에서 한번 해주는 거고 같은 규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매품은 농관원에서 검사를 해주는데 우리도 차량 단위로 비축기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고, 농관원에서 그러면 왜 하냐, 정부를 대신해서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여러 한 품목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요만한 거 하나라도 바꾸더라도 반드시 농관원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서로 담당자끼리 오케이가 되면 규격이 이제 확정이 돼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농간원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련의 그런 과정에서 보관 품질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보관 품질 관리 세부 추진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비축 기지 여석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입구 기지 배정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이제 수매 부서에서 수매 계획을 세우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보관 품질 관리죠. 입고 기지 배정도 하고 운송 지시도 하고, 입고 전에 냉동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도 해야죠.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해야죠. 그 수매품이 들어오고 그러면 인수량을 확인해야 돼요. 수입품도 마찬가지고. 정상품이다. 뭐 무게 이상이 없다. 컨테이너 뚫린 게 없다. 그러면 입고해서 적재를 하는데 최상의 품질로 계속 유지가 돼가는 거고. 엔진 지게차가 창고 안에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매연이 발생이 돼가지고 매연 냄새가 농산물에 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민원이 되면 다 반품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콩나물콩은 발화 검사가 바로 안 나오다 보니까 반드시 컨테이너별로 적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적격이 되고 우리 인수 규격을 훌쩍 넘겼을 때는 반송을 해야 되는데, 그 컨테이너만 추출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남발을 적어서 붙여줘야 나중에 농관원에서 ABC 컨테이너 부적격 그렇게 나오면 그 ABC 컨테이너 그 물량 20톤만 추출을 해서 다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 적재를 좀 해주십사. 그 다음에 입고하고 적재 기준은 양파나 마늘은 딱 5단 하면 딱 맞아요. 1톤씩 적재하면. 그런데 배추는 4단이나 5단은 위에 텅 비어있죠. 그래서 중간단을 만들어준 것이 있어요. 기계 장치로부터 반드시 그 60cm를 떼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간격이. 그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세 칸을 넣고 좀 뗀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조물하고 타협하여 가면서 적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양파 같은데요. 그리고 5단 이내 적재하고 마늘을 민간창고에 가보니까 자 우리는 바닥에 8개밖에 안 들어가서 7단을 쌓아도 괜찮아 8단 쌓아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늘은 눌리게 되면 마르잖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눌러서 나중에 바람이 안 통하고 결국 안 통하는데 바람 안 통하면 썩지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출고 대상에 넣어가지고 전기 정밀 점검 할 때는 늘상 하지 않은 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품목은 반드시 소장님이나 같이 냄새를 맡아보고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래야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마늘은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4도까지 저장을 하는데 수입품 마이너스 3도로 바로 넣어도 아무 문제 없고 발화가 진행된다든가 1년이 넘었을 때 3.5도, 3.7도 더 내리면 되는 거고 국산 수매품은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4도까지 들어올 당시에 그 건조도에 따라서 현장에서 그 온도를 맞춰가면서 점점 낮춰가면 되는 겁니다. 고추는 마이너스 3도로 수입품 무조건 넣어도 되고 국산도 넣어도 됩니다. 겨울철에는 상온에다 저장해놨다가 이거를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메밀은 상온에다 해도 문제없어요. 통상 3, 4도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감자는. 그리고 10시하고 2시 방열 품목은 2번, 저온 품목은 한 번만 온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출고 관리 작업이 있는데 지금 관리 작업을 어느 때 하냐면 건조가 안 된 마늘을 뒤집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관리 작업이에요. 그런 게. 그다음에 갑자기 싹이 났다든가 그다음에 온도 관리 잘못해서 썩었다든가 냉동기가 고장 났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지고 싹이 났다든가 이게 보관 사고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일일 점검이나 정밀 점검으로 다 캐치가 되는 거죠. 이제 보관 감량 처리는 지금까지 마늘이나 양파, 무배추도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조견표를 만들어놨는데 그 기준하고 보관 일수하고 비교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정상으로 처리하고 그 범위를 넘어가면은 원인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걸 심층 관리를 하면 돼요. 예, 농산물 계측하고 수치 취급 방법. 수치 취급 방법에 있어서 그 기준은 농관원장이 고시한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수치의 자릿수를 맞춰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중결점은 경결점보다 더 나쁜 거예요. 중결점이 적은 만큼 경결점이 그만큼을 상쇄해도 다 적격품이다. 드라이 오븐에 구워서 그 수분 측정해 놓은 거 소수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 나온 것을 일일이 수동으로 달아서 엑셀에 입력을 해갖고 평균값을 내갖고 측정을 하는 게 105도씨 측정 방법이에요. 굉장히 정밀한 거거든요. 그게 105도씨 수분 측정 방법이 기준 방법이고
여러 가지 측정기들이 많아요. 근데 다 보조 방법이고 그것을 요걸 설정을 해서 써야 된다. 계측실에 가보면 FD720이라고 있는데 검교정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 검교정은 그 수분 측정기의 안에 들어있는 저울을 교정을 하는 거거든요. 드라이버에 넣어놓고 한 세 번 정도 측정을 한 거예요. 그 평균치를 딱 놔두고 다음날 꺼내서 식혀서 저울에 다는 거예요. 수동 저울로. 그래서 평균값을 내서 차이가 얼마인지. 내부 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마늘의 전체 길이 대비 요 맹아의 길이다. 반드시 표기를 얼마에서 얼마, 평균은 얼마 이렇게 적어줘야 가져간 사람들이 아 이거는 뭐 들쭉날쭉한데 그 범위는 짧구나 아니면 크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 그러면 소장님들 바뀌시면 바로 가장 먼저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 언제 교육이 있는지.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그 규정에 의해서 그 교육을 받고 수첩을 받고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는 우리 에이플에서 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그 안전검사라든가 전기검사, 수시검사 뭐 알아서 다 하고 계시죠? 그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라고 이거 지금 요즘에 심사를 했어요. 최근에. 45001. 그게 엄청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 해야 될 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7월 달에 한번 보냈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업데이트해서 다시 또 이제 그 지역본부로 이렇게 보내고 점점 그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중량 변화할 때 침출수로 이제 중량 변화 시험 불가하다는 그런 사유를 적어놓고 이제 중요한 것은 부직포를 사다가 문 입구를 좀 막아야겠다 아니면 흡습제를 사다 막아야겠다 아니 톱밥을 사다가 뭐 한 차를 사다가 갖다 불해야겠다 그러면 그거 하려면 인건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빗을 한 군데 막아놓고 저쪽도 한 군데 막고 그 분유차나 폐수 트럭을 부르는 거예요. 지역본부 얘기해서 그걸로 빨아내가지고 그런 비용까지 제목을 적절하게 붙여서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 긴급 방지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출을 하고 침출수가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크고 했는데 이런 비용은 얼마든지 여기서 지출이 가능하니까 처리를 하면 돼요. 색대질 하는 거는 이렇게 엎어서 찔러가지고 빼는 거 그렇게 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